오늘은 시험이라는 것에 대하여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지난 시간에 사단이 베드로를 시험하기로 뭐 하셨다? 뭐 했다? 청구했다. 누구에게? 네, 예수님에게, 하나님께 청구했다. 내가 베드로를, 예수님은 베드로를 지금 제자 중에 수제자로 이렇게 알고 계신데, 그 수제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베드로도 알고 보면 별거 아니다. 사실 사단의 말대로 별거였어요. 별거 아니었어요. 별거 아니었어요. 실제 사단의 말이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미리 너는 아직도 별거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왜?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네. 하나님 다 알아요. 우리가 진짜 별거 아니라는 것. 네. 그래서 베드로가 열받았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사형 죽는데도, 예수님이 죽는데도 같이 가서 함께 죽을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 말은 안 했지만, 폼 잡지 마라. 그래서, 그런데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부인한다고 해서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네가 가진 믿음이 중요하지. 네가 지금 세 번 부인하지 않을 만큼 나한테 충성하는 그 충성을 보고 하는 말이 아니야. 그렇죠? 완전히 묵사발이 돼도, 네가 부인한다고 해도 내 쪽에서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 믿음. 근데 그 믿음마저도 어떻게 확고하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그게 나타났어요? 그 믿음마저도 확고하지는 않았다. 결국은 세 번 부인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확고하지 않은 믿음으로 세 번 결국은 부인했지만, 예수님이 이제 그래도 다시 돌아와도 된다 라는 믿음. 그렇죠. 부인했고 안 했고 그 여부와는 상관없이.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했더라도 돌아와도 된다. 돌아오기를 나는 원한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예수님이 다시 어떻게? 다시 베드로가 상기 될 수 있도록 세상에 새벽 1시에 닭을 울렸다고. 여러분, 새벽 1시에 닭을 울리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요. 아시겠죠? 먼저 예수님이 목청이 제일 큰 놈을 골라야 돼. 네, 고르고, 이제, 시간을 딱 봤어. 이제, 예수님이 생기를, 달기 노래하도록 하는 뇌신경세포가 딱 모여있는 뭐라 그러냐, 중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노래 중추. 영어로 하면 song center라는 거예요. 그 중추가 있는 곳에 생기를 보내서 그 내 세포 속에 있는 노래 부르게 하는 유전자를 다 켜줘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탁 하나님이 탁 그 켜주니까 닭이 갑자기 뭐예요? 그 한 놈이 하고 이제 깼어. 그래서 시계를 보니까 뭐예요? 한 시밖에 안 됐어. 노래 부를 때가 아니야. 지금 옆에 친구들은 뭐예요? 자고 있는데. 그래서 근데 자꾸 노래가 나오려고 그래. 그러니까 옆에 장딸이 있다가 새끼 시끄러워 임마 시간 안 됐잖아. 미안해 미안해. 근데 왠지 모르게 오늘 자꾸 소리가 나오려고 그래. 자 됐나 아직도 내 시간이나 남았다고 자자. 오케이. 그만큼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했을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뭐가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져. 예수님이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기도했다고 안 그랬습니다.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고 나서도 나는 너를 조건 없이 사랑한다. 그리고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겠다. 이걸 구별을 잘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세 번 부인하지 않는 믿음 이러고 있어요 지금. 아시겠죠? 그래요. 지금 그게 한국 교회 신앙 문화예요. 그게 체질이야. 믿음이 강하면 절대로 부인하지. 한다. 충성한다. 결국 그거는 뭐예요? 자기 충성으로 구원받는 거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진짜 믿음은 뭐냐? 세 번 부인하고 나서. 그러니까 나는 베드로 자기는 자기 이제는 뭐예요? 제가 예수님을 배반한다고 아니 무슨 말씀 그렇게 하십니까? 참 저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걸 믿음이라고 그래. 자,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거를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여러분,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하고, 하나님은 그 목청 제일 큰 장딸이 노래를 아주 소리를 크게 내도록. 그래서 이놈의 장딸이 고고고고고! 여러분, 아니, 이 새벽도 안 됐는데, 베드로, 와!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할 것이라고 했던 말이 뭐예요? 와! 이 말씀이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가론 유다처럼 뭐 할 뻔 했어요? 자살할 뻔 했어요. 가론 유다처럼. 가론 유다는 왜 자살했어요? 내가 이제 무슨 낯으로
예수님을 보냐. 나는 끝났구나. 그 믿음이란 그런 거야. 믿음이란 건 여러분이 막, 와! 응? 이런 차원은 위험한 믿음이고, 진짜 믿음은 뭐예요? 완전 묵사발, 철저하게 묵사발 났지만은 믿음만은 뭐야? 떨어지지 않아. 그렇게 그 믿음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모든 시험은 사단으로부터 옵니다. 이제 불행하게도 많은 신자들이 시험이 하나님이 시험을 실제로 주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지 않느냐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시험은 철저히 사단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사단이 하는 것을 하나님이 했다고 하는, 왜 하느냐? 그 여러분 배웠잖아요. 뭐예요? 네. 그렇죠. 그게 감성적 표현. 사단이 인간을 유혹해서 시험에 빠뜨려도 하나님은 내가 시험했다라고 하시죠. 탕자가 아버지를 배신하고 도망을 가도 아버지는 뭐라 그래? 도망갔다고, 사단이 도망시켰다. 그래서 사단이 도망시키려고 할 때 내 둘째 아들은 사단에게 빠져서 도망을 가는 죄를 지었다라고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사랑으로 뭐라 그래? 그 둘째 아들이 지은 죄를 자기 책임으로 돌리면서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놓으라. 이제 그것이 무조건적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제 그런 거를 다 깨달으면요. 어떤 경우에는 뭐라 그럴까? 소름 끼치게 감동적이에요. 와, 이렇게. 그때가, 여러분, 전기가 팍 도는 거예요. 강력한 그 전기가. 왜? 생기가 너무 강력하게 들어오니까, 전기가 너무 강해지면,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 시험은 전적으로 사단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확인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마태복음, 지금, 4장 보면, 자,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시험이란 말이 신약성경에서 처음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러. 그렇죠? 시험하는 자는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자, 그래서, 그리고 성경은 시험하는 자가, 그러니까 사단의 별명이 뭐예요? 시험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제발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네. 그래서 사단의 그 기능은 인간을 시험, 뭐야?
그래서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이 시험한다. 참 나한테 정말 이놈이 충성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시험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세요? 조건적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시험해가지고 이 녀석은 나한테 진짜로 아들까지도 바칠 만큼 충성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복을 줘야지. 충성 안 하면 복 안 줄 거야. 조건적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에 성공했어요. 그렇죠? 아들까지도 뭐야? 바쳤어. 그것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 했어요?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그러면 아브라함은 충성으로 구원받았을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사도 바울도 분명히 얘기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이삭을 갖다 바치는 그 시험은 그는 무엇을 시험한 걸까? 사단이. 자, 그래서 일단 사단이 시험의 주체다 하는 것은 이제 여기도 나타나 있고, 이제 야고보서로 가봐야 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으로부터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단이 하나님을 시험했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사단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신다는데, 무슨 같은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상충되는 말이 나타날까? 자, 근데 이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주기도문에도 보면 무슨 말이 나와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거 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는 말인가요? 그게? 이때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시험한다 하는 분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은 다 시험해도 되는데 저만은 빼주세요. 이런 기도가? 그런 기도라면 그 기도는 참으로 유치원생 기도야, 그렇죠? 그럴 수는 없죠. 근데,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그게 하나님이 시험을, 이제 그 말 때문에도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오해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럼 그 말이, 그 기도문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라는 기도가 그게
사실은 누가 하는 시험에 내가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단이야. 사단이 나에게 하는 기도가. 그럼 주기도문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그 사단이 나를 유혹해서 욕심을 자극하고 해서 시험에 빠지게 시험을 받게 하는데 또는 시험에 빠지게 하는데 또는 시험에 들게 하는데 그게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 주기도문은 결국은 보면 누가 시험을 하는 주체라는 것이 나타나죠. 악, 사단.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착착 해나가야 돼. 자, 그럼 이제 거기까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이제 이 야고보가 하는 말.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악이 예수님을 시험 안 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했는데 시험 안 했다는 말이 아니라니까. 그건 무슨 말일까? 그 시험에 예수님이 빠져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 사단이 시험하는 것을 예수님이 넙죽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수님은 다 거부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사단은 예수를 시험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넙죽 받아들인다. 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그리고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시험 받은 것도 예수님이 친히 베드로를 시험한 거 아니잖아. 그 얘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다시는 하나님이 시험했다 그러지 마세요. 그 하나님 시험에 잘 통과하는 놈은 구원. 시험 통과 못하는 놈은 뭐예요? 저 밑 아래 동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조건적 얘기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 녀석이 나한테 진짜로 충성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볼 목적으로 시험을 했다는 말은 그거는 실제로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왜? 왜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은 다 알아. 그럼 하나님 뭘 그거 이 자식이 정말 나한테 충성하는지 안 하는지 왜 모를까 하나님은? 꼭 시험을 뭐요? 한번 해봐야 아는 하나님이라면 상당히 지능지수가 낮은 하나님이에요. 저만 해도 우리 진영이가 하나님을 점점 하나님께 가까워지는지 안 지는지 다 아는데 성령이 이렇게 그 인상을 줘요. 그러요. 하나님이 뭐 그런 거를 알고 싶었어. 한다는 말은 그건 말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진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가라사대. 그 뭔 얘기냐? 그거는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을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요구하실 리도 없다는 걸 알아야 돼. 무슨 예수님 같은 하나님이
너 정말 나한테 충성하는 거냐? 그러면 네 아들을 한번 바쳐봐. 그거는 무조건적 사랑에 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정반대야.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베드로를 시험한 것처럼 그 사단은 그러니까 시험한 결과 사단은 승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베드로는 그런 수제자가 될 만큼 그런 충성심이 돈독한 제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에는 베드로는 완전 실패했어요. 그러나 뭐에는 성공했어요? 내가 이름 아직도 덜 떨어진 제자이지만 그렇죠. 제자이지만 내가 이렇게 배신을 했지만 예수님은 나를 그렇다고 해서 나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다.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은 간신히 버리지 않았어. 그것도 누구 덕분이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덕분이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를 성경은요, 이렇게 쫙 읽어보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시험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창세기.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런 말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려고. 그렇죠? 다 같은 말이야. 이런 거는 사실적 표현이 아니고 무슨적 표현이다? 이거는 감성적 표현이다. 아브라함이 실패하더라도, 사단이 자기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일에 아브라함이 실패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실 것이라는 예고가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한번 이삭을 달라고 요구를 해보세요. 보시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할 거라?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난다고 나는 생각한다. 사단이. 그거예요. 자, 그렇게 시험하겠다고 사단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겠다고 뭐 한 거예요? 청구했어요. 그 얘기. 그 얘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라는 것은 태워서 제사 드려. 아들 태우래. 여러분. 자. 야. 저는 이 일에 대하여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저는 옛날에 이제 딸이 둘이고, 그 다음에 5년 터울로 막내 아들을 낳았어요.
저는 그 딸이라도 괜찮다라고 생각했어요. 막내가 워낙 딸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셋째도 딸이라도 상관없어. 딸 좋아 나는. 그랬는데 그 녀석이 탁 나왔는데 그 산부인과 의사가 Dr. Lee, yes, it's a boy. 제가 어떻게 It's a boy! 딸이라도 괜찮았던 게 아니라. 이 막내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엽던지. 제가 그때 막 하나님을 받아들였을 때고. 근데, 근데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 막내를 내놓으라 그러면 나는 안 되겠어. 여러분, 나는 안 된다니까. 여러분, 나는 안 되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이거를 모르고 우린 자꾸 하나님이 달라 그러면 줘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거는 무서운 생각이에요. 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나는 바칠 수 있어. 야, 이것이 혹시 바리새 정신이 아닌지 모르겠어. 아시겠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달라면 나는 기꺼이 들을 수 있다. 와.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다른 것은 뭐 때문에 따라요? 예수님 때문에 따라요. 예수님 때문에 따른다는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하나님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뭐예요? 알았어요. 왜 알았어요? 어떻게 알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아주 아주 잘못한 게 많아요. 제일 잘못한 게 뭐냐?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아들을 뭐예요?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부부가 아무리 기다려도 애가 안 나와. 왜? 사라는 불임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라가 90살이 되고 아브라함이 이제 100살이 되고 예. 이래가지고 이제 생리도 완전히 끊어졌을 때 하나님이 또 뭐라 그래요? 예. 아들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 전에는 그리고 한 십몇 년 동안은 와, 열심히 아들을 만들라고 노력해봐도 안 되고, 그래서 할수 없이 하나님의 아들을 안 주니까, 결국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 그럴 수가 없지?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야 돼. 그렇죠? 만드는데, 지금 그 아브라함 부부는 만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떤 그렇게 만드냐? 그래. 그러면 할수 없지 뭐. 사라의 몸종, 하갈을 처보로 드릴 수밖에 없다 해서 인간의 방법으로 아들 만들었어.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야, 우리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아들을 성공적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그래서 저는, 누가 이 세상에 처음으로 이단을 만들었냐? 그러면 저는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이단의 가장 정확한 정의는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으로 믿지 않고 뭐예요? 명령으로 오해한 겁니다. 그게 저는 저에게는 그게 이단의 가장 확실한 정의라고 믿어요. 그래서 약속을 명령으로 오해하는 것. 그래가지고 지금 제일 골치 아픈 이단이 누구요? 이슬람이야. 이스마엘로부터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단을 탄생시킨 원흉이 누구요? 아브라함이라고. 그 이단을 탄생시켜 지금까지도 아직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든 그 원인이 아브라함에게 있다.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버렸어, 안 버렸어? 안 버렸다고. 그게 무조건적 사랑이야. 예. 네. 그러면서 이단도 다 죽여버렸어요. 아직도 살아있어. 그게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렇죠? 왜 하나님이 기독교인들만 딱 살려놓고 유대교인들, 이슬람교인들 다 죽여버려야지. 조건적이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크신 진짜로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렇죠? 근데 그런 걸 다 보면 와.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래도 아브라함에게 벌을 주시지 않고 결국은 약속대로 생리가 다 끊어지고 난 뒤에라도 하나님이 생기로 사라 몸 안에 다 꺼져버린 유전자들을 어떻게 켜주셔서 임신시킬 수 있어요. 생기만 알면 사라가 임신할 수 있다는 게 나타나요. 왜? 그게 이제 유전자가 다 꺼져서 뭐 이런 임신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종류의 그 여성 호르몬들 다 그게 안 나와서 이제 생리도 안 나오고 뭐 임신 기능도 없어지고 하나님이 다시 뭐예요? 하나님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데 나사로도 살렸는데 생리 끝났다고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란 것을 그때부터 알기 시작한 거예요. 약속한 것을 틀림없이 지키시는 분. 그거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아브라함, 무조건적 사랑인데, 지금 이런, 네 아들 이삭을 내놔라. 이게 조건적일 리가 없어. 그리고 이제 쭉 지나가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라는 독생자를 보내서 모든 죄인을 대신하여 죽이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원리,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 그것이 제사에 나타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와서 사는데, 그 당시 이방인들 아직도 그 가나안 그 나라를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죠. 그렇죠. 그 이제 모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마침내 정복을 하고. 근데 이제 아브라함 시대도 제사 지내는 게 달라. 아시겠죠? 모든 이방인들은 우상신, 철저히 조건적인 신에게 뭐를 바쳐야 돼? 제물을 바쳐야 돼. 심지어 누구까지? 지금 자기 아들까지 바쳐야 돼.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거는 이방신들이 하는 일이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까지도 제물로 갖다 바쳐서 신들에게 와이로를 매겨야, 뇌물을 바쳐야 복을 주는 그런 조건적인 신이 아니라는 것은 아브라함은 이제 그 이때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은 제사를 지낼 때, 인간이 제사를 지낼 때 어린 양을 피 흘리게 해서 하나님, 그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상징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되풀이해서 제사를 지낼 때마다 우리는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제사 지내는 분이지, 우리로 하여금 죄값을 하나님한테 아들도 갖다 바치고 다른 동물도 갖다 바치고 해서 우리에게 복주는 그런 조건적 신은 뭐예요? 아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지금 다 알고 있는 때야, 이때는. 자, 그래서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 갖다 바치라 그러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이제 다 알고 있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아들을 바치는지 안 바치는지 그 충성을 시험하고 계신 것이 그 실수는 뭐예요? 없다. 그렇다면 뭐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욕을 해. 이것은 지금 뭐가 들어왔다? 베드로를 청구한 것처럼 자기 아브라함을 뭐예요? 사단이 청구하고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러면, 사단의 함정에 내가 빠져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지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만약 제가 하나님이 이상국, 너 내가 좀 시험해 봐야 되겠어. 네가 진짜 네가 충성하는지 안 하는지. 그럼 네 아들을, 네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아들을 바쳐. 바치나 안 바치나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 제가 바쳤다 합시다. 바쳤다고 해도 바치고 싶어서 바치겠어요? 안 되는 거야. 바쳤다 손 치더라도 바치고 싶은 마음까지 있어야 그게 바치는 거라고. 아시겠죠? 바치기 싫은데, 그래도 나는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바치면 나는 누구 덕분에 천국 간 거요? 내 아들 덕분에 간 거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것부터. 그래서 복음을 확실히, 십자가를 확실히 이해하지 않고 이 얘기를 읽으면 이거는 무서운 얘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성경에 있어서는 안 돼.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그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조건 없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나를 시험하실 리는 없고, 사단이 개입해서 지금 나를 시험하기로 뭐예요? 청구하셨다. 그러면 사단이 베드로를 청구해서 시험했을 때 결국 그 핵심은 뭐예요? 어? 사단은 자신만만했어요. 베드로를 시험할 때. 자식은 벌써 뭐 생각하고 뭐 말하고 뭐 이렇게 아직도 덜 떨어졌어. 덜 떨어졌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때리면 분명히 뭐예요? 예수님 배신한다는 거 사단도 다 알았다니까. 그러고 나면 어떻게 베드로는 절대로 예수님 앞에 낯을 다시는 들 수 없어서 그 근처도 안 가고 예수님을 떠나고 결국은 가롯 유다처럼 뭐요? 목매어서 자살해버릴 거다. 라는 계산이었어. 그러나 베드로는 가롯 유다가 가지지 않던, 그렇죠, 그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해 주신,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를 받아들이고, 이제, 결국은 예수님께 다시 돌아갔다는 얘기. 이거를 여기다 대입을 해야 돼. 아시겠죠? 자, 여기, 그래서 이제 저녁에 그 이제 이삭을 바치라는 말을 듣고 이제 아브라함이 아침에 뭐요? 일찍 일어나. 내 같으면 안 일어나겠다. 일어날 기분이 아니요. 어떻게 일어나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달라는 하나님인데. 그 아브라함은 뭐요? 일찍 일어나. 와서 어떻게 일어나? 차, 나귀 안장을 지고 다 준비를 착실히 해. 그리고 두 종을 데리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뭐요? 나무도 좀 불태워야 되니까 나무를 쪼개야 되잖아. 쪼개 가지고 떠납니다. 떠나서 하나님에게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3일 길을 갔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멋있는 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성경은 이 한마디 한마디 말을 선택하는 게요. 정말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지금, 제 같으면 벌써 뭐예요? 3일째 가면 뭐예요? 벌써 기운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왔나? 아들을 달라고 그럴까? 눈을
들어! 할 수 있어, 없어? 그 자기 아들을 태워 죽일 곳을 눈을 들어 봤다고? 천만의 말씀이지. 눈을 들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이게 영어로 하면요. 우리말로 눈을 들어. 이러면 별로 의미가 강력하지 않은데, 예. 네. 영어로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Abraham, 뭐요? Lifted up. 강력한 말이에요. 눈을 쳐들었다, 이 말이야. Lift. 영국에서는 엘리베이터를 lift라고 그래요. 착 들어 올라가자. 힘있게. 그런 표현이에요. Lift. 저기야. 내가 우리 아들을 태워 죽일 것이. 그래, 그런 마음으로 눈을 들어 봤다면, 아브라함은 미친놈이야. 그렇죠? 그러나, 왜 아브라함은 이럴 수 있었을까요? 요거를 알아야 돼. Lifted up his eyes. 그리고 보았다. Saw the place. 그 장소. 저기 멀리 떨어진 그 장소를 봤다. 자, 그리고서는 아브라함이 그 데리고 간 두 종들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요 얘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요즘 강의가 길어서 진영이한테 미안해 죽겠어. 자, 예,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무슨 말을 했을까? 응? 예, 네,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내 아이, 즉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누가? 우리가 돌아온대요, 우리가. 박수! 내 아들은 안 죽어! 이거는 사단이 뭐요? 지금 나를 청구해서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당당해.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고 어쩌. 그러니까 지금 사단과 뭐요? 대결하는 거죠. 사단 이 자식 아들 바치는가 보자. 그럼 여러분, 이 우리가 돌아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과 집을 떠날 때 재물을 준비했게 안 했게? 재물 준비 안 했잖아. 어? 재물 준비 안 했어. 그렇죠? 왜? 재물은 아들일까? 우리가 돌아온다는 말은 결국 아브라함이 우리가 돌아올 거야. 그런 말은 내 아들이 제물로서 죽는 일은 없다는 얘기요. 그러므로 내 아들은 제물일 수가 없어. 우리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시는 하나님이 내 아들을 제물로 달라고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을 믿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앞으로 무슨 말을 할까요? 올라가다가 이제 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이삭이 재물 얘기를 꺼내요. 아버지, 재물은 아브라함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예배하시리라. 철저합니다, 아브라함. 아시겠죠? 누구에 대한 믿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를 제물로 달라는 달라실 리가 없다. 하나님은 가보자. 하나님이 제물을 예비하시리라. 예비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고. 이 위대한 얘기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나는 바칠 수 있을까? 맨날 걱정해야 돼? 그런 걱정하면, 여러분은 아직도 조건적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걱정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그런 나는 하늘을 바칠 수 있을까? 뭐가 설마 나한테야 그런 요구를 하실까? 뭐 이래 싸면서 제발 나한테는 그런 거안 하겠지. 그런데요, 저는 심각했습니다. 왜요? 그 당시 막 교회 안에서 저를 어떻게 취급할게요? 와, 막 위대한 지도자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한테도 그랬으면 나한테도 그럴 확률이 뭐예요? 더 높아, 나한테는. 그래, 저한테는 심각한 고민이었다고. 그래서 뭐, 설마 나한테 그러시겠나. 그렇게 지나갈 수가? 없었고, 그냥 뭐 설마 이래가지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이게 안 풀리면 저는 하나님 믿는 거 끝내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이거 안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끝나고 있는 거 보면 상당하다 싶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는다?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절대로 내 아들을 갖다 바치면 너를 내가 구원할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이 제물이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제물을 어떻게 해? 준비하고 계실 것이다라고 믿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신다. 아, 그 믿음이지. 자, 그래서 나머지 자세한 것은 다음 저녁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성령이 그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 죄인은 그 조건적 사랑의 거짓 하나님으로부터 탈피했어. 해방이 되고. 그래서 정말 끝까지 그 무조건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믿는 그 믿음이 사실은 사단의 시험에 핵심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그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정말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 해주신 그 기도, 그 기도를 믿고 내가 정말 믿음을 포기할 수 없도록 해주시는 그 은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진리, 이 진리를 우리가 꼭 붙들고 정말 사단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시험을 하더라도 그 시험이란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까지 시험하실까? 라는 그런 오해를, 사단이 원하는 오해를 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